실제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들은 먹고 사는 비용보다 학원비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금도 학원 네 곳에 150만 원 정도 드는데 내년부터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.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원비가 더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. 또 안 한다고 하면은 뒤떨어지고 하니까 뭐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. 이걸 과연 감당하면서까지 아이들을 낳겠느냐 생각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낸다면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AI에 의한 빅데이터가 공교육에 전환되는 예. 계기로 삼자 AI 데이터에 의한 교육 혁신으로 인해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. 이 부분은 이렇게라도 안 하면은 대한민국의 이 사교육의 이 시장이 그대로 유지된 한 인구 절벽 문제에 관한 한은 정말 자녀들을 낳아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모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? 맞습니다. 우리 부모 때야 희생해서 애를 낳아서 희생해서 키우자 알지만 앞으로 세대한테 그걸 요구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교육을 혁신해서 사교육 비용을 최대한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야 된다. 맞습니다. 유럽 네. 선진국과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. 맞아요. 네. 공교육을 네. 혁신해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서 이다도 씨 교수님께서는 아이들 두 명이나 키우셨잖아요. 네. 하실 말씀 정말 많을 것 같아요. 많아요. 예. 먼저 저기 프랑스 환경에 대해서 한마디 하자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아예 사교육 문제가 없어요. 왜냐하면 안 시키니까. 모둠 공부 다 학교에서 평등 베이스대로 모둠 애들이 똑같이 교육시키고 사교육비 없습니다. 아니요. 없어요. 그런 고민이 없어요. 학원도 안 다니나요? 하나도. 예. 하나도 안 다닙니다. 프랑스에서 애들이. 다들 학교에서만 공부하게 되거든요. 아유. 그러셨군요. 그런데 이제 김상경 교수님께서 네.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 박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네. AI를 통한 네. 공교육의 혁신 네. 어느 정도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?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게 네. 저는 사실 공교육 프로젝트는 많이 안 해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교육 업체들하고 프로젝트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. 저런 걸 하고 있어요. 예를 들어 한 달에 뭐 10만 원 내면 태블릿에 초등학교 전체 교과 과정이 들어와 있고 별로 박물관도 가고 뭐 수많은 도서도 볼 수 있고 그림도 볼 수 있고 심지어 영어 공부하는 것도 되게끔 네. 그런 플랫폼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이게 사실 기존에 다른 방식으로 그만큼 사교육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한 달에 뭐 2-300만 원 정도 드는 비용이에요. 근데 낮은 비용으로 개인화된 학습을 할 수가 있고 또 이게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의 도움받았고 아이들이 그걸 약간 저렴하게 쓸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일부 사교육 업체들이 하고 있는데 이걸 국가에서 안 나간다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AI 등 기술의 발전으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AI 디지털 교과서를 세계 최초로 지금 이제 교육 과정에 도입을 합니다. 영어, 수학, 코딩 세 과목에 이제 모든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게 되거든요. 네, AI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 발상이 굉장히 신선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런 방법을 생각하시게 된 건가요? 마침 시대적 흐름이 AI에 의한 디지털 그 교과서를 개발해야 될 때가 왔거든요. 이거 개발하지 않고는 학생들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. 이 시대에 대한민국 사교육의 그 문제점은 누구든지 공감하거든요. 모든 것이 그걸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? 맞아요. 인간의 행복을 다 거기다가 그냥 갖다 바쳐버리거든요.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그 활용을 공교육에서만 독점하도록 하는 것을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거든요. 그리고 마침 지금 시대의 흐름이 교육의 흐름이 AI 디지털 교육으로 가기 때문에 바로 이 시기를 포착을 해야 된다. 그 지점을 갖다가 좀 법제화하자는 겁니다.